이번 에피소드는 채널이에요. 채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밑에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가 피닉스 서버의 어떤 특정한 토픽, 주제죠. 토픽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해서 그 이 토픽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서버는 피닉스 서버는 요 특정한 토픽 X죠. 지금 X에 서브스크라이브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한 사람의 혹은 한 브라우저 혹은 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어느 한 다른 한 클라이언트에게만 전달될 때는 1대1 관계가 되죠. 이런 때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경우가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은 1대1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의 어떤 연결, 커넥션이 구성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채팅룸 같은 경우에는 채팅룸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셋, 넷, 다섯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죠. 카카오톡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에서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혹은 여러 명이 그룹 단체, 그룹 토킹, 그죠?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단톡방을 구성하거나 하는 알고리즘이 피닉스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예를 볼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단톡방이라고 해서 뭐 단체 그룹 토킹방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입장이 허락된 사람들만 서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방들을 만들고 그 방들 특정한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리모트 로컬 팝 서버도 있고 리모트 팝 서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팝 서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에 있는 하나의 서버, 하나의 피닉스 서버를 공유하고 있는 유저들, 로컬 유저들이고 이렇게 리모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서도 어느 한 카톡방에 들어와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시면 먼저 엔드포인트 파일이죠. 엔드포인트 파일에 여기 엔드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소켓 헬로 웹 유즈 소켓을 이용하고 그리고 통신하는 방식은 웹 소켓을 쓰겠다. 이게 디폴트예요. 트루. 그리고 롱폴 방식이 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방식, 커뮤니케이션, 통신, 트랜스포트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스포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죠.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헬로 웹의 유저 소켓, 얘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거예요. 채널입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헬로 웹의 채널 보시면 유저 소켓 있죠. 이게 헬로 웹 유저 소켓입니다. 디폴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요 주석을 해제하면 이렇게 그래서 채널 룸 X 되어 있죠. 헬로 웹 룸 채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헬로 웹 룸 채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룸 채널 이렇게 구성하라고 디폴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룸 채널에서 룸 뒤에 로비, 그죠? 룸 뒤에 로비가 있으면 그럴 때는 요 조인 펑션을 지금 패턴 매칭해서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비인 경우에만 이게 OK 소켓 되는 것이고 리턴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경우에는 에러. 지금은 뭐 어떤 암호도 없고 오픈방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픈 룸이라고 하죠. 개방형 룸. 그리고 또 핸들 인 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소켓은 이것만 이 부분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주석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커넥트 하면은 요 뭐 커넥트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정의되어 있죠. 이건 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콜백입니다. 요거는 피닉스 소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콜백 모듈. 콜백 모듈. 콜백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젠 서버,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 젠 서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피닉스 소켓, 피닉스의 소켓이 여기 있는 펑션들을 우리가 규정한 펑션들이죠. 펑션들을 호출해서 연결을 구성하고 연결을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뭐 별도로 추가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이것도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주소 해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펑션은 이 커넥트와 이 아이디 이 두 개만 있어요. 이 두 개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아규먼트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켓 오브젝트로 되어 있잖아요. 소켓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젠서버에 우리 썼던 이전에 젠서버 스테이트 그죠? 스테이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켓은 비슷합니다. 젠서버의 스테이트 그죠? 이니셜 밸류 이게 이거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룸 채널은 이제 디폴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핸들 인 해서 뭐라고 좀 있죠. 그래서 브로드캐스 뉴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러한 형태 바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 키 밸류로 되어 있고 소켓을 전달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소켓을 이용을 해서 이 뉴 메시지 그죠? 뉴 메시지라는 요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톰이에요 이게 그냥 아톰으로 쓰는 겁니다. 아톰으로 해서 바디를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로 이 소켓 서버로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가 들어 전달되면은 그 전달된 메시지를 어떤 특정한 룸에 있는 모든 가입자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그 데이터를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죠. 그리고 이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구성은 젠 서버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소켓 오브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들도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만 보죠. 그래서 채널에서 헬로 웹 룸 채널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딨나요? 유저 소켓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채널은 매크로예요. 채널 매크로. 채널 매크로가 뭘 하는 건지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매크로. 다음에 토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앞에 토픽, 서브 토픽.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냐? 룸이 토픽이고 서브 토픽은 아무거나 다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별표로 좀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렇게 토픽, 이벤트, 페이로드,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메시지에 관련해서 관련된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보겠습니다. 팝섭, 퍼블리케이션과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팝섭이라고도 표현해요. 퍼블리케이션은 메시지를 던지는, 메시지를 만드는 클라이언트고 서브스크립션은 그 메시지를 듣겠다고 등록되어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의 세트로 같이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닉스 팝섬 역시도 기본적으로 젠서버입니다. 젠서버,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그 젠서버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쭉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디폴트는 이제 피닉스 JS라는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 가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해야 될 서버와 대화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인데 요 내용들도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헬로 월드, 헬로 웹의 엔드포인트 여기에 소켓 지정이 되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엔드포인트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헬로 웹의 유저 소켓에서 유저 피닉스 소켓을 이용하겠다. 그죠? 이거 비헤이비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죠. 그래서 콜백 펑션, 콜백 모듈을 구성하는 겁니다. 콜백 모듈에 구성할 때 룸, 채널 룸 이렇게 구성을 했을 거죠. 그리고 조이닝 채널, 채널에 조인하는 것 역시도 여기서 조인을 이용해서 하죠. 룸 채널. 그죠? 룸 채널 해서 어디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콜백 모듈이에요. 이건 역시도 헬로 룸 채널에서 조인 뭐 이렇게 구성했는데 요 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유저 소켓 여기서
채널 룸 헬로 위에 룸 채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닉스 소켓 서버라고 표현하죠. 피닉스 서버가 여기 있는 두 개의 콜백 모듈을 이용해서 어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관리를 합니다. 일종의 젠 서버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콜백입니다. 콜백이고, 그리고 이제 소켓 커넥트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은 디폴트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폴트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켓하고 SS입니다. SS의 자바스크립트의 소켓 부분이 있죠. 이 소켓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뭘 추가를 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채널 룸 로비라고 하는 채널,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소켓의 룸 로비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디폴트로 이미 다 거의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룸 로비라고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이벤트 리스너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13번은 이거는 뭐예요? 엔터키죠. 엔터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채널 푸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이 코드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채널 on, 채널에 접속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on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메시지를 보낼 때 발생하는 것이 요 키프레스 이벤트에서 13번 엔터키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채널에 어떤 메시지가 도착했단 말이에요. 채널 on은 접속했을 때가 아니라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클라이언트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그 메시지 앞에 new 메시지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걸 실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New message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서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룸 채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New message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New message 전달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고, 다음에 채널에 조인했을 때, 조인했을 때 조인드 successfully 잘못됐으면은 에러 이렇게 뜨는 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소켓이고, 그리고 앱 JS 부분은 뭐 달로 할 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아마 처음에 이렇게 주석돼 있을 거예요. 주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석을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실제 동작하는 걸 볼까요? 방금 뭐 에러가 떴나요? 딱히 에러가 뜰 만한 이유가 있나요? 달라진 게 딱히 없죠? 뭔가가 요걸 제가 껐다 켜니까 다시 이렇게 에러가 떴는데 다시 원상복구 안되고 있네. 원상복구 중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요게 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joined successfully 웹 브라우저로서 지금 주소가 어딘가요? localhost 4000번입니다. 4000번 접속해서 콘솔 열면은 joined successfully 요 메시지가 떠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열어볼까요? 하나 더 열고 마찬가지 두 개를 나란히 열어놓고 보죠. 요렇게 얘도 있고, 그리고 얘도 나란히 요렇게. 자, 두 개가 같이 이제 접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접속했으니까 요런 게 뜨고 있죠. 요런 이 창이 만들어져 있고, 요 창들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여기에 소켓.js와 그리고 앱.js 두 가지 있잖아요. 소켓.js에 보시면은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메시지 이너텍스 메시지 아이템 다큐멘터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li 있고, 그리고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요 채널 위에 chat input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document carry selector chat input 그리고 document carry selector message 요 두 개를 구성을 한 거예요. chat input 그리고 message container 요 두 개를 구성을 했고,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hello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그러면은 hello 됐죠. 그리고 여기서만 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같이 뜨는 거죠. hello로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this is 뭐 time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This is time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Hi, this is Alice. 이런 식으로 앨리스 나타나고 나타나고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로드캐스트 채널이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가장 간략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JS 코드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하고 이렇게 예, 챗 인풋 메시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풋 페이지의 인덱스 HTML로 보시면은 이렇게 ID 메시지와 챗 인풋이 있죠. 그죠? 요걸 이제 제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건 페이지의 인풋에 있는 여기 있는 메시지 챗 인풋하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 내용과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러는 딱히 뭐 큰 역할하는 게 없어요. 간단하게 뭐 달리 역할하는 게 없습니다. 제일 짤막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저 소켓, 유저 소켓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룸 채널, 룸 채널이 많은 역할을 하죠. 여기서 조인, 핸들 인 이런 펑션들이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소켓 JS와 앱 JS 이 두 개로서 또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어떤 채널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같이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여기 설명들 해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중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인커밍 이벤트 처리하는 것 마찬가지 핸들링 이런 것들 있죠. 봤던 거.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인터셉팅 아웃고잉 이벤트 요거는 뭐 딱히 지금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만 쭉 훑어보시면은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대략적인 윤곽들이 그림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 수업에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